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업무 다 끝났고 내일 학회 발표가 있어요. 일요일에 성형외과 학회 연수 강좌가 있어요. 연수 강의가 있거든요. 성형외과 이제 전문의 따시고 이제 젊은 선생님들 이제 막 나와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요. 지금 거기 제가 학술위원 된 지가 좀 됐어요. 4년째인가? 5년째 학술위원 하고 있어서 지금 매년 강의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 내일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강의를 할 겁니다. 평소에는 좀 한 70% 정도 발표 준비를 하고 오늘같이 전날 30%를 채워넘는 식의 준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많이 못해놨어요. 저번 주에 또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강의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제 모교 성형외과 교실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교실에 전공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에스테틱 토핑 리뷰 미용 컨퍼런스 같은 거를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에 대해서 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회를 많이 못해서 학회에 좀 굉장히 러쉬가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굉장히 지금 온라인이든 그 학회장이든 발표하는 사람은 학회장을 가고요. 보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는 이런 식의 학회가 요새 많이 하이브리드 학회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번에 그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 학회에서 저희 뉴웨어 소속 의사분들이 세 분이 저를 포함한 세 명이 발표한 거 영상은 나가 있고요. 그래도 이런 일로 바쁘니까 좋네요. 작년에는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는데 또 학회 같은 거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자극 받고 질문 주시면 신나고 이런 삶을 요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을 발표를 하는 약간은 벼락 준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화선은 이레귤러리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불규칙성을 많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지금 해충도가 임화에 우리가 되고 있어서 이상적인 이익은 그렇고 약간 웨스틴 바이 청담이라는 호텔 가고 있어요. 여기서 소규모 학회 장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모일 필요 없으니까 소규모로 딱 하고 그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규모 학회장을 빌려서 우리가 학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이제 한번 온라인으로 학회를 하는 게 맛을 들이면 그래, 다시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다시 도착해서 곶자왈 근처에요. 곶자왈.